안녕하세요. 암모니아 그 자체 NH3조입니다. 현재 탄소 중립을 위해 수소가 에너지원으로 거론되는 사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체 상태의 수소를 장거리 운송하려면 아주 높은 압력을 가해야 하는데 이는 폭발 위험도 있고 효율도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소 캐리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소 캐리어는 액화수소와 암모니아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이 중 저희가 지금부터 알아볼 암모니아는 질소 한 분자와 수소 세 분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입니다. 보통 화장실의 보약한 냄새의 원인 또는 비료의 원재료 정도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암모니아는 전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분자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위 분자당 수소를 많이 포함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액화수소에 비해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더 높고 같은 부피일 때 더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끓는 점이 -33.3도씨로 낮고 상온 1.0MPa의 압력에서 쉽게 액체로 만들 수 있어 액화시킬 때 드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들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암모니아지만 독성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과연 에너지 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인가에 대한 문제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암모니아 합성, 운송, 분해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모니아 합성입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암모니아 합성 기술은 수소 3몰과 질소 1몰로부터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합업 50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의 수소가 화석연료 계질로부터 생산되며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암모니아 생산 공정은 합업 50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합업오슈 공정의 전세계 에너지의 1.8%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전세계 배출량의 1.8%에 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상온, 상압에서 전기화학적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투입 에너지 대비 생산되는 암모니아의 생산량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전기화학적인 방법에는 금속화합물 촉매를 사용하게 되는데 촉매 합성 후 금속 표면에 남는 탄소유기 물질로 인해 촉매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저압 암모니아 합성 촉매 및 그린 암모니아 합성 공정을, 미국에서는 수전의 시스템을 연계한 합성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암모니아 합성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레이 암모니아의 생산 비용을 바탕으로 그린 암모니아 생산 비용을 추정하면 78만 2,500원입니다. 암모니아 합성 비용은 수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비용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만약 2040년까지 전기 가격이 메가와트시당 27,000원으로 떨어지고 그린 수소 가격이 1,500원까지 감소하게 된다면 그린 암모니아 생산 가격은 톤당 약 306,000원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그린 암모니아의 합성 효율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재생에너지로 생성된 전기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과정의 효율은 80%입니다. 다음 합업오슈법을 통해 수소를 질소와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공정의 효율은 74%입니다. 그래서 합성 공정의 전체 효율은 수전의 합업오슈법의 효율을 곱하면 약 59%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암모니아의 운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모니아는 지금도 산업용으로 널리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암모니아 생산시설, 운송 인프라, 국제 운송 경로, 관련 규제까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소를 암모니아로 운송할 때 어떤 운송 수단을 이용해야 경제적일까요? 암모니아 운송에는 크게 트럭, 선박, 철도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파이프라인을 통한 운송은 지역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지역 간 연결이 쉽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암모니아를 운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자국 내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을 해오는 것이 더 경제적인 국가에서는 1,500km가 넘는 장거리 운송이 필요하고 이때는 파이프라인이 비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송의 경우 트럭, 철도, 선박을 이용해 암모니아를 운송하는 것이 경제적인데 각각 수소 1톤을 1km 운송하려면 트럭은 약 447원, 철도는 약 54원, 선박은 약 41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렇다면 암모니아를 수입해 수소로 활용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현지에서 유통하는 방법은 중앙집중형과 분산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집중형 크래킹 시스템은 중앙의 대규모 분해 공장에서 수소를 생산해 사용 지점까지 분배되는 방식이고, 분산형 크래킹 시스템은 암모니아를 사용 지점까지 운송한 뒤 지점마다 설치된 크래킹 장치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총 자본으로 따지면 중앙집중형이 약 6,068억 원, 분산형이 약 8억 원으로 중앙집중형은 초기에 큰 비용이 요구되지만 총 자본 투자 측면에서는 중앙집중형이 1kW당 약 210만 원, 분산형이 280만 원으로 중앙집중형이 경제적입니다. 결국 국가마다 지역 조건을 잘 파악해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운송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규모나 운송 방법에 따라 국가별로 경제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암모니아의 분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암모니아 분해는 다음과 같이 2몰의 암모니아가 1몰의 질소기체와 3몰의 수소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암모니아는 총 3가지의 반응을 거쳐 5순도 수소로 분해될 수 있는데요. 먼저 암모니아의 분해 반응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반응하지 않은 암모니아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고순도로 정제하는 반응을 거치면 마침내 연료전지에 활용할 수 있는 수소를 얻게 됩니다. 암모니아 분해 반응은 무탄소 공정으로 후처리 과정이 필요 없어서 공정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모니아 분해는 낮은 온도에서 제한된 가역 반응으로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입니다. 따라서 온도, 압력, 촉매에 따라 분해 속도가 달라지며 적절한 온도와 압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425도씨부터 온도가 증가할수록 전환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425도씨에서도 암모니아가 수소로 분해될 수는 있지만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촉매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루테늄은 암모니아 분해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촉매입니다. 이러한 귀금속 촉매는 반응이 매우 안정적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희소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온에서 암모니아 분해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촉매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 개선을 위해 반응기를 개발하고 공정통합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암모니아 분해를 통해 생산된 수소의 비용은 상용화 규모에서 1kg당 약 5,360원 정도 합니다. 여기서 전체 비용의 약 77%를 PSA 공정의 인프라 비용과 반응기 촉매 비용이 차지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암모니아 분해로 생산한 수소 비용이 기존 상업용 수소 생산 비용보다 높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방법인 만큼 앞으로의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암모니아 분해 공정의 에너지 효율은 현재 76% 정도이고 생산된 수소는 크게 두 가지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용 연료전지 수소로, 이 연료전지는 99.99%의 고순도 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소 압축 공정을 거쳐야 하며 수소 압축 공정의 효율은 88%입니다. 따라서 암모니아 분해부터 수소 압축까지의 효율은 76%와 88%를 곱한 67%입니다. 두 번째인 주거용 연료전지에 쓰이는 수소의 경우에는 압축할 필요가 없어서 분해의 과정만을 거쳐 연료전지에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해 운송하고 다시 수소로 사용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처음 언급했던 유력한 수소 캐리어 후보 중 하나인 액화수소의 경제성 및 효율을 통해 암모니아의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액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재생에너지로 얻은 전력을 통해 그린 수소를 생산합니다. 이때 재생에너지 종류에 따라 생산 가격은 수소 1톤을 기준으로 34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생산된 그린 수소를 액화하여 액체 수소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수소를 액화하는 비용은 1톤을 기준으로 약 250만원이 발생합니다. 또한 액화수소는 매우 낮은 끓는 점으로 인해 운송수단의 특수설비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액화수소는 비싼 운송비용이 요구되고 수소 1톤을 기준으로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액화수소를 수소 캐리어로 사용했을 때 전 과정에서의 발생 비용은 수소 1톤을 기준으로 790만원에서 136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액화수소의 에너지 효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기분해로 만든 수소를 액화하는 과정은 58%의 효율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액화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보일 오프 현상에 의해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여 95%의 효율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액화수소도 마찬가지로 차량용과 주거용으로 나눌 수 있고, 차량용 연료전지에 사용될 수소를 압축하는 과정은 88%입니다. 따라서 액화수소의 차량용 수소를 만드는 과정의 효율은 58%, 95%, 그리고 88%를 곱한 48.5%이고,
주거용 수소를 만드는 과정은 58%와 95%를 곱한 55%입니다. 이제 암모니아와 액화수소가 수소 캐리어로 사용됐을 때의 효율과 경제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인 에너지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구한 효율의 연료전지의 효율을 곱해줘야 합니다. 현재 차량용 연료전지의 최대 효율은 48%, 주거용 연료전지의 최대 효율은 75%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구한 암모니아와 액화수소의 최종적인 에너지 효율을 구하면 암모니아를 이용해 차량에 쓰는 경우 수전해, 하버보슈 법, 저장 및 운송, 분해, 압축의 효율의 차량용 연료전지에 효율 48%를 곱해 18.5%가 되고 주거용을 쓰이는 경우에는 주거용 연료전지 효율 75%를 곱한 33%가 됩니다. 액화수소를 이용해 차량에 쓰는 경우에는 전기분해, 저장 및 운송, 압축의 효율 48%에 차량용 연료전지의 효율 48%를 곱해 23%가 되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주거용 연료전지 효율 75%를 곱해 41%가 됩니다. 암모니아를 사용했을 때의 비용은 수소 1톤을 기준으로 그린 암모니아 생산, 운송, 분해 비용을 합산해 약 654만원이고 액화수소를 사용했을 때의 비용은 수소 1톤을 기준으로 790만원에서 1360만원이 됩니다. 액화수소는 재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어서 수소 에너지 함량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저온으로 냉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고 다시 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암모니아는 액화수소에 비해 액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낮고 기존의 암모니아 저장 및 운송 시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사용지에서 수소로 변환하는 크래킹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경제성 측면에서 액화수소에 비해 저렴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모니아가 수소 캐리어로 쓰였을 때의 전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액화수소와 비교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수소 캐리어로서의 암모니아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독성 및 부식을 고려한 설계와 국가 간 상호 협력으로 기술 연구 개발을 도모한다면 그린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소 캐리어로서의 암모니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소 캐리어로서의 암모니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